You got me crying too. A falling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생업에서 1시에 자유로워집니다. 1시부터 이렇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부터 이제 생업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에 왔어요. 오늘은 계룡산 국립공원 숫동골이라고 있습니다. 숫동골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빙계산, 금수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봉이라는 곳을 산행을 할 겁니다. 새 봉우리를 탈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계룡산 숫동골, 이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이쪽, 들머리입니다. 들머리고요. 또 좀 전에 본 간판에서 여기서 들머리입니다. 자, 빙계산과 금수봉, 도덕봉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계룡산 국립공원 숫동골 주차장에서 바로 오르시면 빙계산 지키비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지나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계룡산은 동학사 쪽에 자리 잡고 있죠.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계룡산 두 능선과 여기가 종주 산행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산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여기 계룡산 숫동골에 여름이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먹거리도 많고 카페도 많습니다. 맛집도 많고 그리고 간단한 산책도 하는 계곡길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빙계산, 금수봉, 도덕봉, 계룡산 국립공원의 이 세 봉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천히 산을 오르겠습니다. 초입부터 이렇게 돌이 많아요. 돌을 쭉 타고 오르는 코스입니다. 경사를 쭉 올리는 코스는 계룡산 참 좋습니다. 이렇게 힐링되는 산입니다. 천천히 빙계산부터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 점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Tell me that it's over now. It's so lonely. Let's go back out.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 that we'll be again.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we knew it was never the truth.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Say you'll never let me go.
trapped in the mess that we made. No one else than us to blame.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 that we'll be again. Say you never let me go. It's over and we both know. Now we're criminals.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we knew it was never the truth.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여러분,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지금 바로 앞에 빙계산을 탈 거고요. 빙계산 정상에 오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볼록 튀어나온 게 봉우리가 금수봉. 그리고 능선 따라 쭉 가셔서 오늘 마지막 도덕봉을 타서 저 암바위로 해서 암릉으로 해서 쭉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완전히 다 타는 겁니다. 저 멀리 계룡산 주능선인 천왕봉, 계룡산 정상 천왕봉이 보이고요. 그 왼쪽 편이 살짝 올라온 게 치계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그 천왕봉에 기점을 해서 저기 탑을 보시면 됩니다. 멀리. 오른쪽으로 가는봉, 계룡산 가는봉, 삼불봉, 저기 마지막 멀리 보는 봉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게 장군봉입니다. 지난번 다 탔었죠. 영상 업로드 다 했었죠. 이쪽 계룡산 주능선들까지 다 조망합니다. 저는 빙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빙계산 해발 414m에 도착을 했습니다. 빙계산 정상은요, 아까 좀 전에 본 그 뷰가 이쪽 방향입니다.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그 뷰가 정상 그 뷰를 대신합니다. 정상에는요, 이렇게 볼 곳은 없습니다. 이쪽 보시면 쉼터도 있고요. 빙계산. 나무들 보십시오. 소나무들. 저는 빙계산 414m, 해발 414m에서 여기 금수봉으로 갑니다. 수통골 주차장에서는 아까 초입 들머리에서는 1.8km 올라왔고요. 여기 성북동 상거리를 지나서 금수봉으로 갔다가 다시 성북동 상거리로 와서 저기 마지막 도덕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저는 금수봉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빙계산 정상에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하면 이렇게 쉼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쉼터를 보시면요, 빙계산 정상에서 하산을 하시고 이런 쉼터를 보시면 여기 성북동 상거리입니다. 성북동 상거리. 저는 금수봉으로 올라야 됩니다. 금수봉으로 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수통골,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수통골 계곡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렇게 산책 코스로 많이 찾는 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때로는 빙계산까지만 올라왔다가 하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성북동 상거리에서 금수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게, 금수봉에서 성북동 상거리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금수봉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수봉에서 가시다 보면 상거리를 하나 만났는데 금수봉 상거리 금수봉 올랐다가 그 상거리로 다시 내려와서 도덕봉으로 오릅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거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10년 만에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성북동 상거리를 지나면 이렇게 돌계단을 밟고 계속 오릅니다. 금수봉 고도를 다시 올려서 하산했으니까 빙계산에서 하산을 했으니까 다시 금수봉 능선으로 오르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계속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산악인들 촬영하면서 등산 촬영하면 되게 고생입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한여름에는 특히나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산악인 파이팅. 여러분 그냥 초코파이를 먹고 계속 오르겠습니다. 오늘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산에 여름에 산에 가실 때 시원하게 옥정하시고요. 최대한 여름산에 맞게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금수봉에서 뵙겠습니다. 금수봉 오르는 데크 계단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올라 보겠습니다. 데크 계단을 오르시다가 이런 뷰도 만납니다.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십시오. 힐링됩니다. 여기는 계룡산 수통골 빙계산을 지나고 금수봉 오르는 데크 계단 뷰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곳은 도덕봉. 자, 여기를 오르시면요 짜자잔 멋지죠. 자, 뷰 한번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 멀리 도덕봉 능선이 보이고요. 저기 대전의 우산봉도 보이고 갑파산도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노은동 반석동 일대가 보이고요. 저기 대전 유성 일대입니다. 멋지죠. 자, 여기가 대전 원내동 일대입니다. 원내동 일대 도안동도 있고요. 대전 유성구 도안동 원내동은 이쪽 진전방향. 저 멀리 능선이 끝이 산장산입니다. 산장산에서 이쪽을 쭉 타고 옵니다. 그래서 빙계산을 타서 여기 금수봉을 올랐다가 도덕봉으로 가서 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종주산행 코스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또 깁니다. 길어. 저 멀리 구봉산도 보이고요. 저기 식장산도 보입니다. 보문산도 보이고요. 여기 굉장한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체 튼튼 힙 업. 아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근육이 막구 막구 움직입니다.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빨리 좀 걸어 보겠습니다. 금수봉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수봉 해발 532m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소나기를 만나서 이 길로 엄청 뛰어 올라왔습니다. 한 3-400m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 소나기야 이렇게 쭉 만났습니다. 그래도 금수봉 정상에는 이렇게 쉼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뭐 복 받았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저 멀리는 하늘이 좀 맑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소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내리는 소나기인데 소나기는 보통 세 번 내린다 하죠.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금수봉은 빙계산 정상과 같이 금수봉 정상에도 뷰가 없습니다. 금수봉 조금 전에 올라왔던 길 거기가 그 뷰가 좋습니다. 아, 빙계산도 그 전에 뷰가 좋고요. 자 여기는 계룡산 국립공원 스톤골 금수봉 정상 해발 532m입니다. 여러분 비가 좀 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수봉 정상 쉼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금수봉 532m에서 원래 올라왔던 금수봉 상거리로 향하겠습니다. 상거리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서 금수봉 상거리에서 도덕봉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수봉 상거리를 만납니다. 금수봉 상거리에서요. 자택고개를 800m 지점으로 쭉 800m 쭉 걸어서 트레킹 하시면 됩니다. 해서 도덕봉을 만납니다. 저는 여기 금수봉 상거리에서 자택고개 방향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룡산 제가 지난번에 돌 많다 했죠. 돌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 보십시오. 아름답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덕봉에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저쪽 첫 번째 능선부터 이렇게 산을 돌아서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아까 반대 방향에서 뷰를 보여줬죠. 이쪽 방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쪽 방향. 빙계산 등산 정상 치기 전에요. 자, 풍경 한번 보시고 가시죠. You got me crying too. A falling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at all?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 love that's never stopping. To give you love that was all.
도덕봉 해발 535m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도덕봉 뷰를 보시죠. 도덕봉 뷰는 정상석입니다.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여러분, 하산하면서 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찍겠습니다. 한번 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굉장하죠? 아, 수동골, 빙계산, 아, 그리고 금수봉, 도덕봉, 하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멋짐을 자랑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산했습니다. 비를 맞고 하산했습니다. 아, 여기는 수통골 계곡길 입구입니다. 아, 내려오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출입금지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은 비가 많이 오면 요즘 비가 물폭탄 때문에 출입금지를 많이 해놓습니다. 아, 오늘 제가 주차장에서 빙계산 414m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도 해발 414m입니다. 빙계산 금수봉
해발 530m, 그리고 도덕봉 해발 535m. 이렇게 최고 고도는 오늘 도덕봉 해발 535m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이시죠? 아, 무지개 멋집니다. 아유, 무지개 잠시 보세요. 아, 자, 이어서 오늘 산행 거리는 12.5km. 그 산행 총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인데 아까 비가 좀 왔고, 비가 와서 금수봉 정상 쉼터에서 좀 쉬었고, 촬영 시간 포함한 4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3시간 반이면 넉넉히 탑니다. 아, 무지개 보시고 힐링하세요. 오늘 산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